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레이첼님과 함께 음악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클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영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소나타, 마주르카, 뭐 폴로네이즈, 또 왈츠, 또 발라드, 뭐 발라드? 녹턴 이런 것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곡의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레이첼님 제일 궁금한 음악 장르가 뭐예요? 저는 일단 소나타 아, 소나타. 많이 치고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차 이름도 있잖아요, 소나타. 맞아요, 네. 소나타. 차 이름 중에서도 음악 용어가 되게 많아요. 엑센토도 있고, 포르테도 있잖아요. 전 비바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에. 이쁘다. 비바체 예쁘죠? 소나타는 무엇이냐면, 이제 기악 음악 장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동요는 무엇인가요? 곰새마리. 누구를 위한 음악 아가들. 장르예요? 그쵸, 아가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동요라고 하죠. 동요는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죠. 아이들의 목소리를 위한 음악 장르예요. 그렇지만 이제 소나타는 목소리가 아니라 악기, 기악을 위한 음악 장르입니다. 1600년 전후로 유행했던 음악 장르예요. 그래서 레이첼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이렇게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 장르입니다. 가요 같은 경우도 음악 형식이 있어요. 뭐 인트로, 뭐 1절, 2절, 뭐 클라이막스 나오고 그다음에 후렴구 나오고 끝이 나는 음악 그 구조가 있잖아요. 소나타도 음악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나타 형식은 ABA 형식입니다.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 형식인데 이것을 그냥 용어로 외우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시부, 제시한다는 거예요. 제시한다는 게 뭔가요? 보여주는 거? 그쵸, 보여주는 것.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주제와 2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1주제, 2주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부. 발전부가 뭐예요? 더 보여주는 건가요? 그쵸,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쵸, 발전부는 말 그대로 1주제, 2주제를 더 발전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전개부라고도 합니다. 전개시킨다 할때 전개부. 전개부를 뭔가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소나티네에선 전개부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재연부. 재연은 뭔 뜻이에요? 다시 보여주는 거? 그쵸, 재연하다.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A에 나왔던 거를, 그 제시부에 나왔던 거를 한번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A, B, A 형식이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 형식 하면은 A, B 형식,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타 형식은 이제 여러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어떤 건 2악장까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4악장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차르트 소나타, 베토벤 소나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곡가가 장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만 소나타가 있는 게 아니라 베토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음악 장르니까. 그래서 이 소나타의 작은 개념을 우리는 소나티네라고 합니다. 우리 소나티네 많이 쳐봤죠? 네. 우리 학생 때 많이 쳐봤을 것 같아요, 소나티네. 소나타의 작은 거. 그래서 소나티네 형식도 ABA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음악의 아버지 바하. 바로크 시대부터 음악 장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하의 미뉴에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따디다디다디단다. 그 되게 많이 G 메이저로 되게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 바하의 미뉴에트라고 합니다. 미뉴에트는 어떤 곡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음악 장르인지? 아까 한 그런 거. 따디다디다디 오, 단다. 예, 그런 거. 그런 거. 따따따띠따띠 몇 박자요? 쿵짝짝 세 네, 4분의 3박자로 이루어진 춤곡을 미뉴에트라고 해요. 쿵짝짝 이러니까 춤곡 같은 경우는 4분의 3박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왈츠랑은 뭐가 다른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왈츠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했던 춤곡을 왈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춤곡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춤곡 중에 이제 마주르카라는 곡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폴란드의 민속 춤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왈츠는 오스트리아였다면 이제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그렇죠.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 특징도 되게 달라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춤곡은 몇 분의 몇 박자만 다녔죠? 4분의 3박자? 네, 3박자 계통이 많아요. 그래서 3박자. 네, 3박자. 4분의 3박자인 것도 있고 8분의 3박자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발랄하고 이렇게 되게 이런 곡들을 마주르카라고 하는데 쇼팽이 되게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풀어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춤곡 중에. 춤곡. 폴로네이즈 들어봤어요? 폴로네이즈도 춤곡이에요? 네, 춤곡이에요. 폴로네이즈 춤곡입니다. 그럼 폴로네이즈는 어디 나라? 폴. 폴란드? 네, 폴란드 춤곡이에요.
네, 폴로란드 춤곡인데 원래 기사들이 추는 춤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씩씩한 느낌? 네, 맞아. 영웅적이고 뭔가 남성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쇼팽이 이런 것들도 많이 여에스를 승화시켰어요. 네. 맞아. 타란텔라도 되게 유명한데 저는 리스트 타란텔라 쳤었거든요. 되게 유명하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나오는데 이거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에서 유행했던 춤곡입니다. 이탈리아 가보셨어요? 아니요. 나폴리는 진짜 제가 가본 여행지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피자 너무 맛있어요. 거기는 진짜 그렇게 맛있는 피자 처음 먹어봤어요.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의 춤곡입니다. 그리고 되게 빠른 템포가 갖고 있어서 되게 기교적으로 나타내는 게 되게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 리스트 타란텔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레이첸도 타란텔라 치셨었잖아요. 저는 근데 리스트 타란텔라는 아니고 네. 피악종카 타란텔라라고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 그것도 되게 빠른 춤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춤곡인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쳤지만 그렇게 네. 추지 않았어요. 춤곡이었던 게 이제 기악, 악기 곡으로 이제 승화됐던 곡입니다. 그리고 타란텔라 원래 건무였다고 해요. 건무. 건무? 칼로 추는 춤곡. 아 진짜요? 네. 원래 건무곡이었대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가보트 같은 경우는 프랑스 고전 춤곡인데 이거는 가볍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보트라는 것도 있다. 소곡집 이런 데 있었던 곡인가? 제가 쓰는 교재 어드벤처에서도 많이 나와요. 가보트. 그래서 가보트도 이제 보통 곡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음악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바하의 가보트도 되게 많고 되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되게 안 어울린다. 바하 가보트. 네. 자 그럼 우리 쇼팽 얘기하다가 이제 에튜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에튜드가 유명하죠. 뭐죠? 에튜드. 에튜드 하우스. 에튜드 하우스. 네, 저도 에튜드 하우스 좋아해요. 네. 진짜 에튜드 하우스 그런 뜻인가? 화장품, 화장 연습?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에튜드는 말 그대로 연습곡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쇼팽 에튜드 24개의 연습곡. 자, 쇼팽이 되게 연습하라고 만든 곡인데 우리는 무작정 빨리 쳐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막 이렇게 빨리 치려고 노력하시는데 멋있게 쳐야 된다. 네, 멋있게 쳐야 된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쇼팽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면 그 천재성이 막 드러나요. 그 의도를 파악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르니도 마찬가지예요. 체르니도 우리가 제대로 배우려면은 쇼팽처럼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템포 다 지키려면 되게 빨리 쳐야 돼요 원래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악보보는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안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저는 녹턴도 궁금했어요. 녹턴 너무 좋죠. 녹턴은 우리나라 말로 야상곡이라고 해요. 야상곡? 야가 무슨 야일까요? 밤. 밤. 그쵸. 밤야예요. 밤야. 그래서 조용한 야. 밤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오, 곡을 야상곡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잔잔한 곡이 많아요. 네. 맞아요. 녹턴 좋아하시죠? 전 잔잔한 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녹턴은 근데 다 언제 들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밤에 그럼 자기 전에 들어볼게요. 네, 자기 전에 야상곡. 저는 김유나의 야상곡을 좋아합니다. 그, 아세요? 아니요. 김유나 아세요? 자우림 네. 완전 좋아 야상곡. 그것도 어떻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것도 잔잔한 그런 곡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같아요? 좋아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녹턴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녹턴이라는 그 이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네. 단어? 맞아요. 어. 녹턴 이것도 차 이름 녹턴? 아닌가? 그럼 부드럽게 가는 차가 네. 되는 건가요? 진짜 조용하게 전기차 그냥 혹시 이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발라드 발라드 많이 들어보시죠. 발라드는 다 알 것 같아요. 발라드의 왕이 누구예요? 발라드의 가수 우리나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지만 저 때는 성시경이었어요. 버터왕자 막 이렇게 불려가지고 버터왕자. 네, 발라드 왕이면 딱 성시경 씨 딱 했었는데 그 말 그대로 되게 부드러운 스토리가 담긴 곡을 발라드라고 합니다. 아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자유로운 형식 네, 자유로운 형식을 가진 음악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요에도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쇼팽 네 개의 발라드가 진짜 다 좋아요. 이거 1번은 되게 유명하죠? 모르겠어요.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곡입니다. 여러분 꼭 다 네 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네 곡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4번이 제일 좋아요. 4번? 네. 어떤 점이? 맨 처음에 잔잔하다가 또 이렇게 좀 승화되기도 하고 또 그 음악의 구조와 그 분위기가 너무 다 좋아요. 처음 이제 발라드 입문하실 때 3번으로 치기가 가장 좋고요. 그래도 그 네 개 중에서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 바레이션 변주곡은 레이첼님이 모차르트 바레이션 쳤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 변해가는? 맞아요. 그래서 테마가 하나 있어요. 주제가 딱 하나 있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장엄을 변주곡 너무 좋아요. 네, 그거 있죠. 그것도 그 멜로디 하나 가지고 그 주제 하나 가지고 되게 많이 변화를 시켜요. 12개까지 12개. 정말 천재 같지 않아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마이너로 바꾸기도 하고 또 테크닉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멘데스존의 엄격 변주곡도 좋아하고요. 또 리스트 파가니니 바리에이션도 좋아하고요. 네, 브람스 파가니니 바리에이션 이것도 다 알고요. 딴다리라란 그 주제 하나 가지고 다 바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주곡 약간 그거 같아요. 한옹 같아요. 뭔가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 계속 바뀌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은 별 변주곡 칠 때 작은 별 한옹이라고 좋네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32 바리에이션 베토벤 32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가 있어서 공부하기 되게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전공생들은 한 번쯤 다 쳐보는 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피아노를 넘어서서 오케스트라 음악 장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향곡, 심포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까 그 소나타 얘기했었잖아요. 네. 소나타 얘기했을 때 그 형식이 피아노나 악기를 위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게 오케스트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교향곡입니다. 원래 솔로 악기가 오케스트라로 바꾼 게 교향곡이에요. 그 심포니라고도 하죠. 같은 말인가요? 네, 우리나라 말로 교향곡, 원어가 이제 심포니. 그러니까 심포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심포니아, 그러니까 함께 울린다 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뭐예요? 여러 가지 악기 같이 그렇죠. 연주하는 거? 지휘자가 이제 지휘를 하고 리드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 악기들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 형식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1, 2, 3, 4 악장이 있습니다. 그 형식도 APA 형식, 아까 나왔던 형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면 실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왜냐면 그게 한 곡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 끝나고 치시면 됩니다. 교향곡도 여러 가지 악기로 하는 건데 콘체르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콘체르토는 우리나라 말로는 협주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케스트라와 그 솔로 악기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 경쟁하다, 경합하다, 싸우다 이런 의미에서 왔어요, 콘체르토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주고받으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쇼팽 콘체르토 1번이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1, 2, 3악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1, 2, 3악장 다 좋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100번 들어보세요. 진짜 1000번, 10000번 들어보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노다메 칸타빌레에서도 나왔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노다메가 쳤었어요. 진짜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하지? 이 정도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랩소디도 궁금했는데 저는 아리랑 랩소디도 있었고 크로아티안 랩소디도 저희 레슨 영상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게 광시곡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광시곡? 광이 이렇게 미칠광 약간 그런 의미겠죠? 약간 랩소디가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자유로운 형식의 곡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광시곡, 원어로는 랩소디라고 하는데요. 저는 스페인 랩소디 리스트 스페인 랩소디 너무 쳤어요. 좋아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 나는 부분. 아 반짝반짝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헝가리안 랩소디도 있죠. 리스트 네. 헝가리안 랩소디 2번도 이제 통과제리 OST. OST인가요? OST 배경음악으로 깜짝이야. 여러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하세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 랩소디를 쳤었고 헝가리안 랩소디 2번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손연음 씨 연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 랩소디. 네, 그거 유튜브에서 많이 본 콩쿨에서 치신 거. 와 진짜 테크닉이 완벽해요. 네, 그 거슈인의 랩소디인 블루 아세요? 그것도 이제 랩소디. 네, 스케르초. 스케르초는 말이 어때요? 뭔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막 촉박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재밌고 뭔가 해학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무겁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조금 가볍고 약간 재밌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머가 들어간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팽 스케르초가 되게 유명하죠. 네. 네. 저는 2번 많이 치더라고요. 2번. 네, 제일 유명한 거죠.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음악 장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음악 장르가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